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에테나라 집의신. 집시 여인이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도요, 역시 빅포드 쪽에 아주 이쁜 집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화장이 좀 떴어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여기 다이닝입니다. 여기 다이닝은 딱 보니까 제가 딱 핏한 사이즈 같아요. 이쁘죠? 제가 이제 다이닝을 건너가면 뭐가 있습니까? 건너가야죠. 그리고 앞에는 블라인드를 그냥 제외하고 그냥 커튼으로 이렇게 해주셨네요. 자, 여기를 건너가면요. 여기는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플렉스룸인데 홈 오피스로 쓰는 건데 여기가 플렉스룸이 약간 이렇게 기네요. 사이즈가 이게 큰 집입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프렌치 도어 했어요. 자, 제가 이제 입성하는데요. 이쪽에 손님방이 있어요. 1층에 손님방이 있잖아요. 자, 여기 손님방인데 한쪽 벽에다가 그죠? 포인트를 줬는데 이 손님방에서 화장실로 통하게 돼 있어요. 손님이 급하면 바로 가라고. 근데 여기 이제 풀베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뻥! 여러분,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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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닝 플랜입니다. 높죠? 와, 높아요. 여기도 역시 모델룸만 있는 뭡니까, 여러분? 하얀색 패브릭 소파. 상당히 넓으네요. 그 옆에 사실은 북쉘브도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엔 북쉘브가 약간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센세이션하게 딱 맞는 이렇게 쉘브 책장으로 해놓은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이제 테이블 참 많다 이 사람. 여기 브렉퍼스트야. 브렉퍼스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일 크네요. 여섯 명이 앉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내추럴 컬러 이 테이블이 약간 칩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참 잘 어울린다. 역시 디자이너들은 보는 눈이 있다고요. 이거는 가죽이에요. 비닐로 같지만 가죽인데 가벼워서 좋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여기 부엌이죠. 자, 부엌. 부엌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렇게 딱 있고 여기 창문 있는 게 좋아요. 창문을 조금만 좀 크게 빼주셔도 좋았을 텐데 요 싱크만큼 너무 애끼셨다. 그렇죠? 그래도 여기 싱크가 상당히 원통짜로 큽니다. 커요. 잘 돼 있죠? 싱크 있고 제가 또 이쪽으로 이제 부한 쪽으로 가시면 여기는 뭐예요? 더블 오븐. 더블 오븐. 뭐 여기 여자들은 쓸 거 없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다 그래서 안 쓰는 그릇들 쟁여놓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팬츄리가 있습니다. 팬츄리가 있고 네, 여기가 머드룸이에요. 여기가 머드룸인데요. 여기가 그렇게 넓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 따로 분리해서 놓은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쪽으로 나가면 바퀴지만 여기는 뭐 바퀴 새 집이니까 별거 없어요. 2층으로 모실게요. 따라오세요. 그럼 제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이 아침 식전 대바람이에요. 피곤해요. 산을 오르려니까. 집이 상당히 높잖아요. 와, 여기서 뿅 뚫어졌어요. 여기서 대단하죠. 뻥 뚫렸습니다. 시야가 넓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제가 안방은 저쪽에 있는데 이쪽을 먼저 왔어요. 이쪽으로 이제 방이 세 개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방으로. 현관 앞에 방이죠. 이 방이 있는데 여기에 풀베스가 달려있어요. 풀베스가 달려있고 그냥 뭐 깨끗한 방이에요. 여기는 들어가서 여기 앞쪽으로 옷방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 옆방이요. 옆방으로 가다 보면 여기는 좀 바이올린 좀 치는 친구가 살아야 되나 봐. 여기도 앞방이죠. 옆으로 된 방. 자, 이렇게 돼 있고 요 옆방으로 이제 재킨지를 쓰는 거예요. 요 방이요. 이 더블 베네리가 있죠. 더블 베네리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컬트예요. 근데 여기 이제 더러운 게 끼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지워야 돼? 어떻게? 여자들 아세톤 있잖아요. 그거를 퍼프 묻혀서 지우면 새 것처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블 베네리가 있고 여기 토일렛 있고 여기에 또 타월 팬츄리가 그래도 여기 하나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마주 보는 방인데 여기 뒤쪽 방이야. 아까 앞방은 창문이 두 개였는데 여긴 뒤쪽 방인데 창문이 하나야. 앞면에 창문을 넣은 거지. 뒤는 좀 안 보이니까. 여기 옷방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름 산다리를 건너갑니다. 자, 제가 이제 구름 산다리를 건너갈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건너가면 아까 계단에 올라와서 안방이 있는 건데 이쪽으로 이제 팬츄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세탁실이 있는데 아까 플로어링 그 1층에 한 거랑 똑같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LVP입니다.
세탁기는 새 집에만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집을 사면 세탁기는 넣어주지 않아요. 않아요. 여기 안방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욕실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도 이제 더블 베들인데, 여기 여자들 메이크업 떨어지고 막 이래서 지저분해지면 뭐 한다고요? 아세톤으로 지우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욕조예요. 욕조도 어디 불 한번 켜볼까요? 이 집이 보드룸이 살짝 어두워요. 욕조 들어왔는데 사이즈가 딱 핏하자. 요 사이즈가 좋아요. 써니가 이렇게 팔 벌렸을 때 요 정도 사이즈가. 둘이 안 할 거면 혼자는 요 정도나 좋습니다. 타일도 사실은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안 하셨어요. 근데 요런 데 몰드가 약간 하얀색 아니고 베이지로 해서 때는 살짝 덜 끼겠다. 근데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입니다. 여기 토일렛인데, 자, 여기 이제 옷방입니다. 자, 이렇게 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빤놓창고 욕조는 있어요. 여기 창문은 그래도 하셨네요. 그래도 다른 데 이런 데 크잖아. 여기는 반짝을 잘랐다. 게다가 창문이 사실 비싸요, 생각보다. 그죠? 이거 큰데 반짝을 잘랐어. 특이하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쩐지 이 집이 좀 어둡더라니. 자, 이 집 어떠세요? 어떠세요? 자, 여러분. 이제 아틀란타가 가을이 오려나 봐요.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아침, 저녁으로 살짝 살갗도 시리고요. 그 다음에 나무 소리 있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계절마다 다르다고요. 써니는 이런 날도 열심히 이쁜 집을 찾아서, 그거 내가 연습했어요. 이쁜 집을 찾아 헤매는 선인을 본 적이 있는가? 멋있잖아요. 빰빰빰빰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 집 한 칸 청성들여 마련해야지. 애틀란타 써니에게 와주시면 반드시 찾고 말 거야. 제가 어젯밤에 사실 개사에서 연습했는데 생각이 안 나. 아침이니까 머리가 안 돌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곡으로 전화기에 돼 있는데 까먹었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어디냐고요? 이 집은 밀크릭 학군에 있는 새 집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써니는 가을에도 겨울에도 봄에도 여름에도 언제나 달린다 달려 달린다 달려.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애틀란타 지배시 써니였어요. 바이.